지금 어디 가나요? 우주 정동원 수국 보고 지금 네. 정동원 할머님이 운영하는 네. 산마루 식당 사기 아름마을에 있는 제철국 추어탕 전문 산마루 식당 갑니다. 왔던 길로 그대로 가면 되네요. 네, 그 지금 정동원 길인데 오른쪽에도 메타시카이어 길도 정동원 길이고 도로도 정동원 길이고 네, 도로 끝나는 백년마을 입구 교차로 백년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로타리 따라서 7시 방향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뭐 글자가 보이는데요? 백년이 도요지 사기 아름마을이 사기 네. 사기가 네. 그 사기가 아니고 네. 도자기 할 때 그 사기 사기 그릇 사기로 유명합니다. 사기를 그 사기 말고 사기 그릇 할 때 사기로 유명합니다. 아, 사기를 강조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저기 로타리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정동원 길 끝이죠. 오른쪽에 백년마을로 가고 지금 7시 방향으로 유턴식으로 해가지고 7시 방향으로 돌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청학동 양보 방면으로 예, 요리 가면은 뭐 양보 청학동으로 갈 수 있죠. 그쪽에 꽃이 뭔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게 뭔가요? 어? 저 앞에 큰 그릇이 하나 있네요. 이게 사기죠, 사기. 아, 사기. 사기 모양이구나. 백사발은 모양이 있어서 백사발은 아닌가 본데요. 아, 저 산마루. 식당 있죠. 정동원 할머니의 손맛. 500m. 되어있네요. 저 멀리 저 이파리 넙듯한 게 저게 뭔가요? 토란인가요? 토란. 어, 토란인가? 토란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고지요. 논이라서 토란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논에 뭘 심었네요? 어? 꽃도 피는 토란이 이렇게 꽃은 안 피는데? 토란꽃이 이렇게 큰가요? 백년, 아 여기서 백년 연이 연꽃을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백년, 흰 연꽃 아 흰 연꽃 있네요. 네, 흰 연꽃이 있나요? 오 많다. 흰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연분홍 흰 꽃이네. 어허 멋지네요. 연꽃이 지금 많이 필 시기죠. 그렇구나. 어, 저기 앞에 글자가 보인다. 뭐라고 써져 있나요? 산마루라고 되어 있네요. 산마루. 여기는 산마루는 아닌데 네. 산마루라고 적혀 있네요. 식사를 하고 가시네요. 아, 그렇군요. 어, 저기 팬분들인지 손님인지 좀 있네요. 아까 우주 정동원 오셨던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분들이네. 자, 맛있게 먹었나요? 예. 아, 실내는 눈치 보여서 못 찍었습니다. 자, 돌아가. 지금 어디 가나요,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동네 마실 한번 가야죠. 사기 아름마을. 이 꽃이 또 얼마나 폈는가. 지금 그럼 일단 식당에서 우측으로 그러면은 지하선 촬영지도 있고 하동료라고 사기를 직접 구워서 전시 판매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앞에 저 이파리 넙떡한 게 연이죠. 연. 저기 백년인가요? 백년. 여기서 백년, 백년을 산다고 백년이 아니죠. 맞나요? 백년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쎄. 어, 이정표도 있고. 백년. 꽃이 좀 폈네요. 꽃이 폈습니다, 지금. 혹독하게. 꽃이 잘 핀 거는 예쁘게 핀 거. 우뚝 섰네요, 우뚝 섰어. 아, 많이 폈네요, 저거. 괜찮게 쭉 썼어요. 많이 폈네요. 아 역시 이 정도 같으면은 백년 마을 같네요.
있죠.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요 백년은 여기 많이 폈는데 아래 동네가 백년 마을이고 요는 사기 마을이고 사기 마을인데 사기를 많이 꾸우니까 여기가 좀 동네를 두 개로 나눴나? 그런 거예요. 구 백년 마을일 수도 있겠네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2시 방향 저기 하동료죠. 아, 저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도자기 전시관 하동료 한번 가볼까요? 지금 막아놨나요? 아, 막혀있는데 공사 중이긴 한데 할 수는 있겠네요. 아, 이제 더 다 말랐네요. 상수도 공사하는 거 상수도를 같습니다. 했는지 밑에 도로를 좀 뚫어놨는데 저 좌측이 하동료입니다. 어디요? 안 보이는데? 좌측 아닌데? 조금 더 가야 있네요. 저기 저 위에 있네요. 저쪽이 하동료입니다. 아, 여기 보겠습니다. 하동료라 적혀 있죠. 그 뒤에 뭐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사기 치는 곳인가요? 사기 꽂는 곳이죠. 아, 꽂는 곳인가요? 사기 치는 곳은 아니죠. 네, 파란 여기시네요. 강냉이도 있는데요. 강냉이하고는 상관없나요? 네. 강냉이는 아무 데나 심으면 되죠. 이 골목은 어디로 가는 골목인가요? 여기는 이제 치하선 가는입니다. 치하선? 치하선이 뭔가요? 치하선. 네. 치하선 영화 촬영입니다. 아, 왼쪽. 아, 영화 치하선? 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치하선 내용이 뭔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극이겠죠. 촬영지인데요. 지금은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말도 없네. 안내 표지판도 싸그리 없앴습니다. 아, 저 앞에도 보니까 있었는데 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편말도 싹 없앴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 위에 캔 깡통은 하나 얹혀 있네요. 왜 없어졌을까? 아깝습니다. 어, 여기 아까 들어가던 입구 거기네요. 그럼 이것으로 네. 끝나는 거네요.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한 바퀴 돌았네요. 네. 자, 백년, 여기 어디라고요? 사기 아름마을. 아, 사기 아름마을. 백년 연꽃지. 아, 연꽃지. 네, 연꽃이 지금 여름에 많이 피죠. 아, 산마루 식당 뒤, 백년 연꽃지. 이 좌측에 이 건물은 사기 체험, 사기 체험. 아, 이게 사기, 네, 사기 체험하는 곳이 사기 굽는 곳이 아니고. 사기를 만드는 곳이 사기 그릇을 만드는 체험. 학습장.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산마루 식당 앞 주차장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산마루 식당과 연꽃 구경하고 마치겠습니다.